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특별한 김장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매년 친정엄마가 김장을 해주시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직접 농사지은 배추 쪽파로 김장을 하게 되었어요. 나이가 마흔이 넘었지만 김장을 직접 해보는 것은 이번이 정말 처음이었어요. 친정엄마가 김장하실 때 옆에서 점오의 일손을 거들며 해본 게 다였는데 친정엄마가 해주는 김장은 할 때마다 늘 마지막이다 라고 하셨던 게 몇 년째라서 이번 해에도 함께 할 줄 알고 마음 놓고 있었는데 이번 경험을 계기로 김장을 하고 나눠준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더욱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달그닥 내 자충우돌 생애 첫 김장 체험기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일단 배추를 수확해야겠죠? 배추가 무럭무럭 자라서 보기만 해도 뿌듯합니다. 배추를 옆으로 제쳐서 밑둥을 잘라내줍니다. 먼저 배추 겉잎을 뗄 것은 떼고 다듬어주는 작업을 한 후 배추를 세워서 반으로 잘라줍니다. 배추 포기가 많이 크면 4등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소금물에 손질한 배추를 담고 밤새 절여줍니다. 혹시나 덜 절여질까 싶어서 달람이 밤새 상태 체크하면서 몇 번을 뒤집어 주었습니다. 밤새 잘 절여진 배추를 건져내고 깨끗이 씻어준 뒤 채반에 쌓아 물기를 빼줍니다. 물기가 충분히 빠져야 양념이 더 잘 스며든다고 합니다. 물기가 빠지는 동안 육수를 삶고 무, 쪽파, 양파 등 양념 재료를 준비합니다. 무는 채 썰고 양파와 마늘은 다지고 쪽파, 갓 등은 송송 썰고 양념은 각각의 재료를 섞어서 준비합니다. 물기가 충분히 빠지면 준비한 재료와 양념들을 넣고 김치를 담그면 됩니다. 처음으로 직접 김장을 해보니 힘도 들었지만 나름 재미도 있었습니다. 직접 농사지은 배추 쪽파를 수확하는 감동도 있었고 김치를 담그는 과정도 허둥지둥 가정마다의 난관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건 비밀인데 직접 담근 김치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는 김장을 할 땐 시중에 파는 절임 배추를 쓰지 않으셨는데 나름의 이유가 우선 비싸다는 것과 일손을 훨씬 덜어주는 절임 배추의 편안함보다는 상태를 믿지 못하시기 때문이었어요. TV에서 그거 못 봤냐면서 누구는 절임 배추 쓰니 물렀다는 둥 소금을 어떤 걸 쓰는지 어떻게 하냐는 둥 다들 아시죠? 그저 조금 힘들어도 당신 손으로 직접 배추를 고르고 다듬고 절여야 만족하셨어요. 그 힘든 걸 왜 다 직접 하시냐고 잔소리를 늘어놓기만 했었는데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분명히 15포기만 할 거야 선언했는데 어느 순간 20포기가 되었다가 마지막에는 30포기까지 되었더라고요. 아직도 그 과정이 미스터리로 남았지만 기어이 해내기는 했답니다. 맛도 성공했고요.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처음으로 직접 농사지은 배추 쪽파로 김장을 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